2022년 7월 24일 주일 오전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의를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체험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충명을 들었구나.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그의 크신 복음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한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늘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죽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원대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씻어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에게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난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그 사유의 은혜를 통해서 예배드리게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구하옵기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분단된 아픔을 통해서 나라가 여러 가지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한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많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한 내 사랑하는 이북 동족들에게도 끊임없이 사랑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민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중국과 또 이 동남아시아 모든 국가들에게도 우리의 복음들이 온전하게 전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병약한 곳에 있는 그런 모든 환우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아픔과 모든 상처를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과 관계되는 모든 그 성도들 그리고 친구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늘 또 예배드리는 모든 그 심령들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마땅한 복음의 그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쓰여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9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모르드개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로의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개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에 모든 말과 이 일을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여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이두 날을 이어서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 대대로 이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에게 후손들이 계속하여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영적인 부림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포로 잡혀가 있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뭐 1장부터 다 소개를 해드리지 않습니다만은 모르드개가 왕의 궁궐을 지키는 그런 수문장으로 있었는데 그 모르드개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만이 이제 왕에게 조서를 왕에게 상소해서 결국 유다 백성들이 이제 왕을 대적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모함을 써서 이제 그 당시에 아하수로 왕이 이제 조서를 내서 유다인들을 모두 다 이게 죽이라고 하는 이제 하만의 말대로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 위기가 처해 있었을 때뭐 모르드개는 그의 조카였던 에스더에게 너가 이때 바로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때를 위해서 너를 이렇게 그 아수르 왕의 후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때 4장에 보면 모르드개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일사각오를 가지고 기도해서 결국 그 하만이 유대인들이 다 죽어야 될그 날에 하만이 장대에 달고 그 자녀들이 다 죽게 하는 죽었던 그 날을 부림절이라 이렇게 정하고 유다 백성들이 후대에 계속적으로 그 이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유다인들에게서는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장막절, 수년절, 부림절 이 여섯 가지의 절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그 절기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림이라고 하는 말은 제비를 뽑다.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갖다가 제비 뽑아서 그들을 뽑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날
날입니다. 그래서 그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제비를 뽑다. 유다인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만이 대신 장대에 달린 그날입니다. 그 이틀 동안을 기억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수르 왕이 이제 전체 공, 에, 그, 저, 지방의 모든 유다인들에게 조서를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조서 안에 22절을 보면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어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화해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며 즐기고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아하수르 왕이 전 지역에 있는 그전 지역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내려진 조서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하에 이후에 있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곧그 조서를 통해서 이렇게 된 경위가 있다. 그래서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제비를 뽑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에스더의 역할을 통해서 아수르왕이 그 하만을 갖다가 죽였다. 25절에 그랬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려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그 광경을 유다인들이 다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정해서 그두 날을 정해가지고 부림절을 갖다가 지키게 했는데 아달올이라고 하는 것은 1월을 의미하죠. 그래서 14일과 15일, 20일 전에 말한 대로 14일과 15일 정해서 절기를 지키게 했는데 여기 보면 28절에 각 지방 가급 각 집에서 대대로 이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해서 이 절기를 지키게 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죠. 유다인들이 이제 하만의 이런 이 교만한 그런 이 악한 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개 그리고 무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받아서 이제 그 불임 그날 하만과 그의 자녀들은 모두 장대에 매달려 죽게 하는 그날 14일 15일 날을 기념해서 제이 날을 지키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8.15 해방이 있기 직전에 일본은 우리 총회에서도 그랬습니다만 38회 총회인가요? 그 총회 때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결의를 했죠. 그래서 그 신사참배를 다 했고 이제 이 해방이 되기 직전까지 일본 사람들은 이런 이그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주동 세력이 기독교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그때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고, 일본 천황이 이제 항복 선언을 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이 동남아시아에 있었던 모든 그 침략군, 일본군들이 다 이제 철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로 그때 이제 해방이 됐는데 그 해방이 바로 모든 그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진정한 자유를 주었던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 5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승만 정권, 정부가 들어서고 북한에는 김일성, 사회주의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근데 6.25가 일어나기 직전에도 역시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이제 북한은 이미 김일성 중심으로 해서 남한을 침공하려고 한 이제 러시아와 조약을 다 맺게 돼서 6.25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 남한은 군인도 별로 없었지만은 뭐 이런 전쟁의 무기라고 하는 게 변변치 않았죠.
그래서 한 2, 3개월 만에 그냥 부산까지 진격을 했고, 부산만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근데 부산에서 이제 부산에 이렇게 남아 있을 부산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가마대기를 깔고 거기서 금식을 하고 철을 하면서 정말 이 전쟁이 이제 그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에게 간절히 간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 보게 되면 이제 낙동강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을 막 이제 마지막 전투를 하고 있었고, 또 북한은 이제 동해에서 상당히 많은 특전사, 특별 군인들을 내보냈는데, 부산 앞에서 이제 당시에 그 최재덕이라고 제가 이름을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전투에서 이제 그 북한의 그 특전 부대들을 다 죽이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유엔군이 참여하게 되고 맥아더가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게 되고 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가 이제 북진을 하게 됐고, 결국 중공군의 개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38선의 분단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런 아주 경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던가를 당시에 얘기해줘 주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부산만 남아 있었을 때 부산에 있는 피난민들,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있죠. 그리고 남한의 그 부산에 잔류해 있던 부산에 있던 그런 기독교인들이 정말 정말 긴박한 상황이었죠. 또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들은 전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집도절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산에 이제 가마의 꺼적대기를 걸고 거기에서 금식하면 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제 6.25 전쟁도 정말 이 남한만이지만은 대한민국의 기초를 이렇게 이어올 대한민국의 나라를 이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은 60년대, 70년대 기독교는 대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부흥은 세계적인 전례가 없었던 그런 부흥이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이제 기독교가 이만큼, 교회들이 이만큼 성장을 해왔는데, 오늘날 교회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이 부림절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우리도 그런 그 영적 의미를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부림절을 우리가 지키자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에스더, 모르드개,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근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8.15 해방, 그리고 6.25 전쟁, 이런 이 어려운 극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이 기독교인들의 그 역할, 기독교인들의 그 기도, 기독교인들의 이런 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나마 지금 이 남한 땅에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이 민족이 이 정도의 성장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에 본다고 하면 이 남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 9위의 그의 수준이니까요.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어오게 할수 있었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6.25, 8.15 전에 그 깊은 기도를 통해서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기도했던 그 기도처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만큼 존재해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한 위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전쟁의 위협이 언제든지 올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봅니다. 이러한 그 위험한 시기,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 세계 여러 나라들은 위험한 때는 자국을 위해서, 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동맹을 맺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어려움 온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 동맹은 파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시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영적 불임절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바로 모르드개와 에스더 그리고 무명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8.15 이전에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6.25 바로 이후에 부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름이 있는 그렇게 기독교인도 있지만은 무명의 기독교인들이 밤샘을 자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자유와 이런 그 신앙의 회복을 주었던 것을 기념하면서 그 절기를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불임절을 지키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에스더와 모르드개 유다 백성들, 그 문명의 사람들이 기도해서 얻은 승리, 우리나라도 8.15 이전에, 바로 직전에, 그리고 6.25가 끝나고, 6.25가 있는 그때 부산에서 기도했던 기독교인들처럼 우리 자신들도 지금 이 나라의 어려움을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래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내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